고객님께서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 키움 계좌 개설 앱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또는 미성년자는 앱을 통한 재설정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키움 계좌 개설 앱에 접속하여 우측 하단 비밀번호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증권계좌 비밀번호 재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고객님의 정보 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고객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선택하고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 요청을 클릭합니다. 인증 번호가 발송되었음을 확인한 후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신분증 촬영 단계입니다. 터치해주세요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의 신분증을 촬영합니다. 이때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만 가능합니다. 이제 본인 확인 방법 단계로 넘어오는데 일원 입금 확인 또는 영상 통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원 입금 확인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때 휴대폰이 본인의 명의가 아닐 경우 영상 통화 인증만이 가능합니다. 일원 입금 인증을 진행할 은행 또는 증권사를 선택한 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계좌의 거래 내역 확인이 필요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폰뱅킹 사용이 가능한 계좌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평생 계좌번호나 가상 계좌번호는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거래은행 또는 증권사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때 인증번호는 거래 내역상 입금자명에 표기되어 있으며 입금자명에서 뒤 세 자리 숫자가 인증번호입니다. 본인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재설정할 증권 계좌번호를 선택한 후 변경할 계좌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세 자리 이상 동일한 숫자 또는 연속 숫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증권계좌 비밀번호 재설정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이 되어야 계좌 비밀번호 재설정이 완료되며 승인 완료 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계좌 비밀번호 재설정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재접속 시 변경된 계좌 비밀번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